자료 둘러내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택이 여기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있고요. 일단 토목 한번 보세요. 면적을 넓게 넓게 활용하시기 위해서 이 토목 비용을 엄청 많이 넣으신 겁니다. 요것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일단 내부를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보시면 자, 여기는 몰바우 네 계단으로 돼 있고 여기 지금 이 보이는 타일들은 수입산 타일들인데 직접 다 선택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여기는 밑에 아래쪽 마루를 보시면요. 독일산 수입 자재 마루입니다. 독일산 수입 마루고요. 여기는 시스템 에어컨 몇 대씩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LX 지인의 창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창호고요. 자, 그리고 이쪽 주방을 보고 계신데요. 이 주방은 건축 박람회를 가셔서 상담하시고 직접 설치를 한 여기 일본 제품입니다. 일본의 제품 주방 가구 이것도 현장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제품들이 많죠. 그죠? 자,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하단이 아주 이쁘게 지금 조성이 되어 있죠. 깔끔하게 관리 잘 해두고 계신데요. 자, 이것도 내려가서 한번 살짝 정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보시면요. 왼쪽 보시죠. 이쪽이 지금 고벽돌입니다. 빨간색 고벽돌로 아주 클래식한 느낌을 주고 있는데 요 컷만 봐도 얘는 그 유럽에 있는 주택들 그런 주택들의 화단 그리고 전체적인 걸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도 보시면 이쪽에 데크와 테이블이 있는데요. 멀리 전망이 시원하게 튀어 있습니다. 영구 전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원한 전망. 그리고 이쪽에 오른쪽에는 화덕이 있는데 이 화덕에는 고기 두고 드시고 바베큐도 하신다고 합니다. 이쪽에 이 화덕도 직접 만드셨다고 해요. 자, 위쪽에서 좀 볼까요? 시원한 전망들 보실 수 있습니다. 영구 전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음 컷 위쪽 뒤편입니다. 뒤편에 보시면 여기 중정 같은 공간이 하나 따로 있는데요. 여기 화단 이렇게 또 이쁘게 만들어 두셨고요. 여기 텃밭 있죠? 여기 텃밭 이렇게 갖고 두고 계십니다. 텃밭은요 워낙 땅이 넓기 때문에 더 가꾸셔도 되겠습니다. 반대편 상공에서 본 단지입니다. 전원주택 단지인데요. 고급 주택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산시에서 조성을 한 그 단지이기 때문에 도로망도 아주 깔끔하게 교행이 가능한 아스팔트 2차선으로 포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전봇대가 안 보이죠? 지중화로 깔끔하게 생활 환경을 조성을 해놨습니다. 자, 오늘 주택 이쪽에 있고요. 자, 다음 컷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옆쪽에서 본 컷입니다. 여기 이제 앞쪽 화단 쪽에서 전망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아주 시원한 전망들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위쪽에 좀 체크를 해 볼게요. 자, 여기 전체 한 필지입니다. 전체가 한 필지인데요. 여기 아랫단 보시죠. 이쪽은 도로를 바로 접해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분할을 해서 추가 건축도 가능합니다. 추가 건축 안 하실 것 같으면 여기 그냥 텃밭으로 그냥 아예 바꾸셔서 넓은 텃밭을 가꾸셔도 무방해 보이기도 합니다. 다음 옆으로 좀 돌아가 볼까요? 자, 이쪽에 보시면 태양광과 지열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태양광, 지열 보일러 아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텃밭 있고 이쪽에도 공간이 상당히 좀 넓습니다. 그리고 여기 데크 있죠? 멀리 전망까지 다 보이도록 되어 있고요. 자, 반대편 또 가보겠습니다. 네, 이쪽에 보시면 렉산으로 해서 또 이쪽에도 비, 눈, 가림막 다 설치해 놨습니다. 관리하시기 편하게끔 해 놨고요. 자, 이쪽에 주차는 이쪽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하셔도 좋고요. 길가 쪽으로도 다들 주차를 하고 계시니까 주차에 관련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옆으로 좀 돌아왔군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의 공간, 이 공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 건축 및, 그 다음에 또 텃밭으로 가꾸셔도 좋고요. 자, 다음 컷은 이제 마지막으로 상공에서 본 경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안쪽이 오늘 주택의 경계가 되겠고요. 거실 주창 기준으로 이쪽이 동북향입니다. 동북향. 네, 이쪽이 동향이 되겠고요. 자, 오늘 주택의 현장입니다. 이미 앞선 항공 영상과 전체적인 현황들로 오늘 주택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주택은요 해발 160m에 위치를 합니다. 여기가 그 아주 고급 전원주택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곳입니다. 밑에 도로를 보셔도요. 차량 교행이 가능하도록 아스콘 포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뭐 서울에서도 세컨하우스로 쓰시는 분도 계시고 상시 주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용도로 사용을 하고 계신데 오늘 주택 이미 뭐 경계나 이런 거 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서 멀리 전망이 잘 나옵니다. 여기서 보시면 지금 저수지 전망이 그대로 여기 담깁니다. 아, 멋지네요. 자, 그러면 그 제가 서 있는 이곳 이쪽 바로 앞에 오늘 우리 주택에 포함은 됩니다. 네, 전체 면적에 포함이 됩니다만 지금 여유 있는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이쪽에 밑에 잔디마당으로 다 되어 있고요. 뭐 석축이나 이런 건 뭐 아주 튼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에도 추가 건축을 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하신다 그러면 이쪽에도 도로와 접해 있으니까 추가 건축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요. 자, 이쪽으로 올라가 볼 텐데요. 이쪽에 차량 진출입 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쪽에도 주차를 합니다만 길가 쪽에 뭐 다들 주차를 하신다고 해요. 여기가 제일 안쪽인데 길가 쪽에다 주차를 다들 하신다고 하니까 그 참고로만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는 디딤석으로 해서 안쪽으로 쭉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요. 자, 바로 앞에 오늘 우리 주택이 있습니다. 그 굉장히 클래식한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외벽이 지금 고벽돌로 뺑 둘러놨습니다. 빨간색으로 해가지고요. 아주 느낌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도 보실까요? 이런 보강토들 작업을 튼튼하게 해놨습니다. 사실 여기 다 그 토목하는 비용만 해도 엄청나게 들어가셨다고 하네요. 예. 자, 그리고 정원 쪽에는 이렇게 나무들이 각양각색의 나무들이 많습니다. 소나무도 있고 뭐 매실도 있어 보이고요. 뭐 다양한 무궁화부터 시작을 해서 다 있습니다. 진짜 많은 나무들이 다 있고요. 자, 밑에 아래쪽도 이렇게 해서 좌우측으로 해서 화단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이쪽에도 화단을 만들어 두셨고요. 네,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장독들도 나와 있는데 자, 이쪽으로 좀 보면요. 여기 바로 앞에가 현관입니다. 현관이고 수국 그리고 또 아기자기한 화분들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아주 이쁘게 조성을 해 놓으셨습니다. 관리 잘 해 두고 계시고요. 자, 이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까요? 자, 이쪽으로 올라가면 여기 데크가 있습니다. 데크 쪽을 쭉 보여 드릴까요? 자, 멀리까지 전망이 시원하게 나옵니다. 단지 전체 방향 자체가 이쪽으로 앉아 있다라는 거, 전망을 위해서 앞쪽으로 쭉 앞쪽으로 멀리까지 앉아 있다라는 거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자, 여기도 지금 화덕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요거 뚜껑을 열면요. 요렇게 돼 있어요. 네. 고기를 구워서 드시거나 또 이렇게 해서 훈제구이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다고 해요. 불을 넣고 연기 공기 다 빠져나가도록 공기 순환되도록 해 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 테이블들이 있고 오른쪽에도 아주 또 오래된 느낌의 화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건 여러분 뭐 나중에 신경 쓰지 마세요. 요거는 이제 그냥 햇살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해놓은 건데요. 여름철에만 이렇게 해놓으시고 걷어내신다고 해요. 요건 그냥 참고로만 해주시고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쪽 근해도 있고요. 일단 데크가 상당히 조성을 잘 해놨습니다. 그리고 전망들을 다 확보를 해두고 있고요.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런데도 보세요. 보통 여기는 이제 그 목재라든지 그죠? 현무암, 화강암 뭐 이런 것들로 하는데 여기 벽돌로 해서 진짜 옛날 그 유럽의 오래된 집들을 볼 법한 그런 시공을 해놨습니다. 자, 옆으로 가 보면요, 여기는 렉산으로 해서 비난들이 치지 않도록 이렇게 또 해놨습니다. 다용도실과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자, 이쪽에 바로 위에 태양광이 있습니다. 절제를 위한 태양광이 있고요. 자, 이렇게 비는 안 맞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안쪽에 지열 보일러 난방을 합니다. 효율적인 지열 보일러 난방과 태양광이 있기 때문에 뭐 난방비나 뭐 관리비 이런 거 뭐 그냥 아주 절전을 해서 사용을 하신다고 합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여긴 중정처럼 돼 있어요. 중정처럼 돼 있는데 화단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죠? 자, 여기도 뭔가 또 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뒤편 이렇게 해서 햇살이 잘 들어옵니다. 자, 그다음 여기 이제 텃밭이 있어요. 텃밭 이렇게 있고요.
토마토, 고추, 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깻잎도 있고 가지도 있고 네, 아주 다양하게 작물들 키워서 드십니다. 이 정도면 뭐 충분히 드신 데는 불편함이 없겠고요. 자, 옆쪽입니다. 옆쪽에도 이렇게 잔디마당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지금 울타리 이쪽은 화살나무들이 쭉 경계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튼튼하도록 바깥쪽에 펜스도 쳐져 있고요. 조용합니다. 여기가 이제 뭐 마을 자체 분들이 뭐 교수촌 마을 뭐 이렇게 해서 교수분들도 많으시고 그런가 봐요. 그래서 조금 그 조용하니 그렇게들 다들 지내신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외관들은 다 보여드린 것 같고요. 이제는 들어가서 내부를 꼼꼼하게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이제 내부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첫 번째 들어가는 현관문부터 아주 그냥 압도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목문으로 되어 있어요. 전체적인 톤 자체가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럽의 그죠? 아주 오래된 고택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문 아주 튼튼한 묵직해요. 자, 들어갑니다. 앞에 바로 맞은편에 이게 한샘 브랜드군요. 한샘 브랜드의 신발장이 자리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좋네요. 자, 그리고 왼쪽에 창문이 세로 형태로, 그죠? 창호는요, 참고로 지인의 창호를 사용을 합니다. 세로 형태의 창호를 쫙 넣어놨고요. 자, 오른쪽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 중문이 있습니다. 삼면동 슬라이딩 도어를 통과를 할게요. 자,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볼까요? 먼저 왼쪽부터 좀 볼까요? 위치부터 좀 짚어드릴게요. 왼쪽은요, 거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 TV홀 뒤편으로 가면 이제 안방 공간이 별도로 크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쭉 돌아오시면 이쪽에 주방이 있습니다. 주방과 다용도실이 연결이 되고요. 여기는 2층으로 가는 계단이 하나 따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공동욕실과 그리고 1층의 작은 방. 좀 정리를 해드리면 1층의 방은 두 개입니다. 욕실 두 개고요. 위로 올라가면 2층에 가면 방을 겸하는 공간 큰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걸 방이라고 좀 칭을 하고요. 총 방은 셋. 욕실도 셋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방 거실, 다용도실 되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그 창이요, 앞쪽 창을 그 전망을 촥 확보를 해놨습니다. 아주 시원하게 창을 확보를 해놨고요, 전망을 쭉 보시죠. 자, 됐죠? 바로 특징들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쪽 창. 네, 딱 소파에 앉으시면 멀리까지 정말 멀리까지 전망이 잘 나옵니다. 시원한 하늘과 산 다 나오고요. 창호는 워낙 이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다 보니까 아주 튼튼한 구조인 건 당연히 아실 거고요. 그리고 창호는 지인의 창호로 사용을 했습니다. 단열 난방 굉장히 좋은 상위 레벨이고요. TV월, 자, TV월 보실까요? TV도 큰 거, 또 큰 거를 놓으실 수 있도록 공간은 확보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밑에 바닥은요. 자, 이게 그 독일제 마루라고 하네요. 아주 귀하게 구하신 거라고 하는데 구하기가 꽤 어렵다고는 합니다만 독일제 마루를 전체에 다 시공을 해놨습니다. 이 수입 제품들이 상당히 많은데 조금 더 천천히 체크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위에 천장을 보시면 등이 아주 크죠. 화려하진 않습니다만 밝은 조도를 가진 등이 달려 있고요. 여기 위에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이 총 여기하고 주방하고 그리고 각 방마다 하나씩 총 다섯 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태양광이 있으니까요. 뭐 절전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위에 천정을 살짝 볼까요? 왼쪽하고 오른쪽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이쪽은 이제 나무 모양을 덧대놨습니다. 이렇게 해놨고요. 자, 그리고 여기 뒤편에 요 문만 여시면 뒤편의 중정처럼 뒤편 정원으로 바로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것도 큰 또 장점이 하나가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 주방으로 바로 가보죠. 궁금해 하실 거니까 주방 쪽으로 갑니다. 자, 주방을 보시면, 지금 주방도요, 그 일본 제품이라고 하네요. 그 건축 박람회에 가셔서 일본 제품이 나온 걸 보고 바로 주문을 하시고 여기 맞춰서 넣으셨다고 하는데 네, 조금 독특합니다. 저희가 보통 보던 제품들과는 조금
다른 디자인들을 가지고 있고요. 수납 공간도 좋고, 특히 이 상판이요. 이 상판이, 예, 느낌이, 그냥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런 재질재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여기도 아주 특수한 철제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강판인가요? 네. 자, 그리고, 인덕션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뒤편에 있는 타일들 있죠. 좌우측에 있는 타일. 여기도 수입산 제품들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위쪽에도 등이 이렇게 매립이 되어 있어요. 매입이 되어 있어서 매입이 되어 있는 등을 아래쪽으로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도, 그죠? 매입 등들이 많습니다. 식탁 자리도 지금 거의 하나, 둘, 셋, 넷, 여섯, 8인용 가까이 되는, 이건 고재인데요. 그죠? 예, 고재를 가지고 이렇게 식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공간은 충분히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여기는 이제 파우더 공간을 겸하고 있는데 괜찮네요. 여기 책도 보시고 음악도 들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두셨습니다. 이 고재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그 오래된 가구들도 상당히 많고요. 자, 이쪽으로 보시면 자, 여기는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 이렇게 해서 냉장고, 선반들 다 연결이 되고 뒤쪽 문 여시면 바로 뒤쪽 돌아가는 공간 나옵니다. 선반들 쭉 있으니까 관리하시기는 편안합니다. 바닥 자체도 그냥 여기 밑에 똑같이 독일 제품으로 다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서 예, 방 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방 쪽 안방까지 보여드리고 나머지들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자, 안방 들어왔습니다. 안방은 들어오자마자 문이 좀 분리가 되어 있죠. 이쪽은 침실, 왼쪽은 드레스룸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른쪽부터 좀 보죠. 굉장히 넓습니다. 붙박이 장이 들어와 있는데도 엄청 넓어요. 예. 자, 그리고 벽지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고급스러운 자재들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안방이 진짜 넓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도 시스템 에어컨 들어와 있고요. 자, 그 다음 여기 보시죠. 한샘 제품으로 붙박이 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꽉 차 있습니다. 엄청나게 넓어요. 이게 붙박이 장이 들어와 있는데도 이 안방이요, 보통 붙박이 장이 없는 안방보다 더 넓습니다. 예, 진심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은 드레스룸으로 사용을 하고 계신데요. 자, 보시면 행거나 이런 거 좀 더 넣으셔도 충분히 될 만한 공간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욕실인데요. 안방 욕실. 좌우측으로 분리가 되어 있죠. 왼쪽은 욕조가 있는 시계 공간이 되겠고요. 수전도 아주 골드네요. 골드. 금색 같네요. 자, 오른쪽은 손을 씻는 곳과 또 변기가 있는 쪽을 또 분리를 해놨습니다. 바닥 난방은 다 들어오고요. 이렇게 해서 타일들도 다 수입 제품들 직접 서울 강남 가셔서 다 구입을 하신 거라고 합니다. 안방 이렇게 크게 위치를 하고요. 자, 여기도 지금 천으로 지금 마무리가 되어 있어요. 이게 벽지가 아닙니다. 예, 천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 벽에 보시면 여기가 지금 그 일반 도료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벽지도 아닙니다. 이렇게 시공하시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아주 특수한 자재들로 마무리를 해 두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부터는 제가 잠시 후에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이쪽 공간들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이 하나 있죠. 이쪽에 1층의 방입니다. 1층의 방. 1층의 작은 방이죠. 두 번째 방입니다. 네, 여기는 층고 역시 높네요. 높고 시원하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네, 뭐 공간은 충분합니다. 아, 여기는 지금 시스템 에어컨이 없군요. 네, 그러면 일단 하나 빼겠습니다. 제가 미스를 했네요. 네, 자, 그리고 자, 여기 바닥하고 이런 건 다 그대로입니다. 공간은 충분히 여유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이쪽으로 가볼게요. 자, 여기가 가족 욕실인데요. 자, 이쪽으로 보실까요?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밑에 쪽도 보시고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도 들어가 볼까요? 자, 여기 보시죠. 근식과 물을 사용하는 공간과 이렇게 분리를 해놨습니다. 예, 그죠? 이런 것들은 다 그냥 다 골드로 해놓으셨군요. 예, 이렇게 해서 분리되게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따로따로 되어 있으니까 뭐 관리하시긴 좀 더 편하실 것 같고요.
자, 다음 2층으로 올라가 볼 텐데요. 자, 2층 올라가는 계단도 보시죠. 멀바우의 계단에 타일들도 직접 고르셔서 아주 화려한 문양의 타일들을 또 붙여놨습니다. 자, 손잡이 돌고요.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폭은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한 분 정도는 뭐 넉넉하게 올라가실 수 있고요. 손잡이 잡고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라오게 되면 이런 공간이 나타납니다. 이쪽은 이제 여기 커튼을 설치를 해 두셨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커튼을 설치한 이유는 당연히 아시겠죠? 단열 난방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해 놓은 거고요. 자, 안쪽에는 이제 손자, 손녀분들 오시면 사용할 수 있도록 옛날에 그 침대를 미리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2층 침대고요. 자, 안쪽에 여기도 이렇게 욕실이 있습니다. 됐죠? 다 이렇게 건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놨어요. 자, 그 다음 이쪽도 보여드릴까요? 자, 탁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파, 그리고 피아노가 두 대군요. 네, 이렇게 해서 뭐 한 분이 아니라 뭐 두 분도 거주하실 수 있는 공간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창도요. 가로 형태의 창으로 아주 크게 액자 형태로 해서 멀리까지 보실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네. 별도의 난방 스위치도 다 달려 있으니까요. 난방 하시는 데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그죠? 네, 이거 그냥 이렇게 걷어내시고 시원하게 그냥 사용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나가서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할게요. 나가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좋습니다. 멀리 전망을 보면서 마무리 할까요? 자, 여기 데크에서 마무리 할게요. 자, 오늘 소개를 해드렸던 이곳은 충청남도 아산입니다. 아산의 해발 160m 고지에 탁 트인 전망. 일단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고급 전원주택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조용하고요. 또 여기 또 삶의 어떤 질도 상당히 높은 그런 공간으로 좀 보시면 됩니다. 고급 주택들이 많아요. 규모도 상당하고요. 자, 오늘 주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 있는 업체에서 직영 건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자재라든지 이런 건 다 선택을 하시고요. 정말 꼼꼼하게 원하시는 스타일대로 이렇게 다들 지으셨어요. 위쪽에도 보시면 기와도 그러고요. 뭐 외관만 딱 봐도 이렇게만 놓고 봐도 그죠. 외국에 어디 휴양지에 와 있는 듯한 그런 곳 느낌이 드네요. 자, 오늘 소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전국의 주택, 펜션 무료 촬영입니다. 무료 촬영. 돈 받는 거 아닙니다. 네, 많이 많이 접수해 주시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주택과 펜션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뵐게요. 저는 말풍부동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